이 효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대사가 떨어지면 이 효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자, 실제로 어린아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노인이 되잖아요. 효소 중에 일부는 약 30배가량 감소되기도 합니다. 때문에 이 부족한 효소를 섭취를 해서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. 아, 그런데 효소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근데 특별히 이 카모트 효소를 추천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네, 이 카모트 효소가 탄수화물 중독으로 생길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. 이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를 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요. 자,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먼저 한쪽에는 물과 핫도그를 넣고요. 또 다른 한쪽에는 물과 핫도그 그리고 카모트 효소를 넣고 지켜봤습니다. 그랬더니 물만 넣은 쪽의 핫도그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유지돼서 배출이 잘 되지 않는데요. 네. 반면에 카모트 효소를 넣은 쪽의 핫도그는 빠르게 분해돼서 물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그냥 쑥쑥 내려가네요. 제 몸속의 지방들이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아서 속이 아주 후련해요.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. 한 연구에서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카무트 식빵을 섭취시켜봤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일반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 대조군은 지방 조직 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되고 비만이 유도됐지만 카무트를 섭취한 대조군에서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 30명에게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.7%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이 뱃살들과 이혼 아니죠. 이별할 수 있겠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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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이주아 씨가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. 바로 이 남편분의 이 당뇨병이었잖아요. 네. 이 카무트가 당뇨와 이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앞서 이 카무트 효소는 GI 지수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내장 지방을 유발하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. 실제로 한 연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은 9.1%, 인슐린은 16.3% 감소했다고 합니다.